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유성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죄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름의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하고 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 이방 신당을 섬기고 그 신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고 난 후에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은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유다 한 지파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그 유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인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았음에도 아버지 솔로몬이 행한 죄를 똑같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유다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불신앙으로 유다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다윗 왕가의 직계 자손이 왕위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암은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동일하게 똑같이 반복하였습니다. 다윗 이후 3대에 걸쳐 유다를 다스린 왕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만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고 버리셔도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시간을 유다에게 주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유다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쁨을 좇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곁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안에 그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을 통해 그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